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사방 가족회의 시즌2 113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아, 오늘 진짜 날씨 좋더라고요. 네. 좋고 또 따뜻하고, 저는 그냥 뭘 하나 걸치고 왔는데 덥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어두컴컴해지는 게 뭐 비 온다고요? 네, 밤에는 비 소식이 약간 있다고 합니다. 우산 가져오셨어요? 뭐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안건, 남편한테 몰래 전화하는 남미세 새언니 두둥탁. 예. 일단 사연 전해드리기 전에 남미세가 뭐죠? 이게 그 줄임말인데요. 그 일명 그 남자의 미친 XX. 이런 표현 써도 돼요? XX가 뭐 욕이에요? 네, 뭐 강아지 새끼 강아지 할 때 그. 아, 네. 남자의 미친 남미세. XX. 그래서 자매품으로는 여미세가 있습니다. 여미세도 있어요. 여자의 미친 XX. 아, 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난 남미의 새인 줄 알았는데. 와. 남자의 미친 새끼라는 새. 얘기잖아요. 네. 아, 그렇죠. 자연이가 네. 이런 말을 하다니. 예, 네. 여미세, 남미세. 아, 충격입니다. 자, 근데 그게 중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성한테 약간 껄떡대는. 그렇죠. 거기에 온 레이더가 다 쏠려 있는 그런 사람을. 약간 그런 분이 있기는 해요. 맥락에 안 맞게. 하여튼 여러 가지 있으면 저 동성보다는 이성한테 항상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좀 본능적으로 좀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욕구 불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 여미세가 남미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새언니가. 그러니까 새언니, 그러니까 우리 오빠의 아내 새언니를 향해서 저 남자한테 미친 XX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새언니랑 신우의 요 사이인 건데 일단 이 사연자인 여성은 그렇지 않아도 결혼 후에 좀 새언니랑 사이가 좋지는 않았나 봐요. 이 기싸움을 묘하게 벌여서 그러다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 명절에 결국 한판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사연자가 남편 연차 내고 평일에 한창 그 부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까 그 새언니가 자신의 남편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이야. 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네. 일단 족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빠의 아내인 새언니가 신우인 나의 신랑에게 사고 났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이제 사기라고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내, 저희 와이프가 제 여동생의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지훈이 형 그 네. 여동생 부부 저희랑 예, 봤죠? 봤잖아 한번. 그 여동생의 남편, 뭐 저한테는 매제가 되는 친구. 근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사건 반장 아주 강팬입니다. 저희 여동생도. 사실은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관계예요. 저희 와이프랑 저 이름도 서로 모를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면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를 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근데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나와라. 좀 교통사고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새언니가 상당히 어색하긴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지훈이 형의 형수님이 네. 여동생 남편한테 전화해서 전화하지 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모를 것 같은데요.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이름도 모를 것 같아요. 아, 진짜? 썩은 알 것 같아요. 썩만 알고 이름을 네, 그러니까 가족 행사에선 만나긴 할 거예요. 매우 그럼? 어색한 관계죠. 그렇죠. 매우 어색하죠. 매우 어색도 최 극단에 있는 어색, 어색 마지막 어색들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굳이 호칭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굳이 하면 서방님이라고는 합니다. 아, 그게 맞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이러시면 지훈이 아빠, 아빠 이렇게 고모부 자연이 이런 아빠 이런 식으로 고모부 표현하기도 하고 맞다. 그러니까 대화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호칭도 필요 없어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통상.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이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그렇죠. 그럼 보험사에 전화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사연자가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고 이 상황이 짜증난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도 직장인이잖아요. 네. 근데 연차 낸 것까지 알 리가 없는데 그럼 평일 그 시간이면 남편이 집에 있을 시간도 아니라는 남편.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원래 가족 모임이나 뭐 가족 여행에서도 마주치면 어색한 관계는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친하긴 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평일 이 시간에 대뜸 도와달라고 전화는 왜 하며 집에 있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걸 서운하다고 했더니 남편도 아이고 별일 아닌데 왜 그래?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서운하다. 이런 사연입니다. 아, 어색하긴 일단, 되게 어색합니다. 예, 네, 지금 네. 우리 이 군산 사는 남원땡님 자주 올리시죠. 저도 신우이 남편 이름도 모르고요. 거의 만날 일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보통의 어떤 분위기인데 남미세 딱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세연 이거 아주 옛날에 소시적에 좀 논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의식을. 요거는 의식. 일반화 시키기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화 시키지 말고 정말 왜 전화했는지는 좀 더 좀 이렇게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전화를 했을까? 뭔가 연관성 보험회사 관계가 있다든지 근처에 있다든지 뭐가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아니고는 이게 좀 택도 없는 곳에 지금 전화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시아버지한테 전화한 것보다 더 택도 없는 거예요. 아, 시아버지는 차라리 할 수 시아버지가 할 수 나을 있죠.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할 수 있죠. 시아버지의 형님하고 저 통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아버지. 시할아버지의 네. 형님. 시큰하라 아유 뭐 표현도 안 된다. 하시는 그래 아유 우리 연락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연이는. 근데 이거는 약간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쎄한 촉이 오는 게 약간 이해는 가는 게요. 정말 사고가 난 건 맞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진짜.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전화를 하니까 이거 그냥 시덥잖은 소리 둘이 시시덕거리려고 전화했는데 내가 받으니까 갑자기 사고 핑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아려 보면 자기 오빠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거는 오빠의 아내인 거잖아요. 새언니니까 친오빠한테 언니는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보는 게 그래서 좀 추적을 하는 게 맞지 너무 가령, 처음부터 오빠 새언니 어디서 만났어 처음에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클럽에서 만났어 이러면 만약에 제 여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난 놀랄 것 같아요. 민우 엄마가 전화를 했다고? 맞아. 이서방 전화를 했다고? 제가 하긴 하죠. 왜 전화했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너 남미세니? 이렇게. 자, 일단은 사연자는 이 새언니에 대한 약간의 진짜 너무 이게 약간 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약간의 경계심리가 발동한 모양인데 그래서 다소 좀 극단적으로 그렇죠.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것 같아요. 남미세. 자, 하지만 결국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더군다나 신랑한테 너 그 전화 뭐야 했더니 신랑은 오히려 더 이거 별일도 아닌데 너 왜 이렇게 급발진이야 이러니까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오빠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요.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납득되게 해결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니들이 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 남편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오빠 정신 좀 차리세요. 오빠. 오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물어봤죠. 네, 일단 75%가 남편만 찾는 새언니 너무 이상하다. 전형적인 그렇죠. 남미새인 것 같다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25%가 사고에 놀라서 찾은 거지 별 의도는 없을 것이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남미새가 뭐예요 그러시면 네. 남자한테 미친 XX. 자. 네, 체리마 댕두님, 지 남편 안 찾고 왜 다른 남편을 찾아?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임채용님, 남미새까지는 아닌데 정상인도 아닌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니콘님은 그냥 그 상황에서 가장 일 잘 처리해 줄 것 같은 사람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너무 예민한 듯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방 가족회의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본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